퇴역한 해군 구축함인 강원함이 순수 우리 기술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해군 차기 호위함으로 새롭게 부활한 강원함 진수식 현장에 최병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1944년 미국 뉴욕 조선소에서 건조한 강원함. 이 배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 해군 구축함을 1978년 인수해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다 2000년 말 퇴역했습니다. 퇴역한 군함 바로 옆바다. 이번에는 우리 기술로 건조한 강원함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퇴역한 지 14년 만에 강원함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12일 열린 진수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내외를 비롯해 역대 강원함 함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강원함이 이사부장군의 높은 기계와 패기를 이어받아 독도와 동해를 한치의 빈틈없이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해 사수호지를 담아 이름 붙여진 2300톤급 강원함은 주요 장비 국산화율이 90%가 넘습니다. 특히 대함, 대공, 대잠 타격 등 전천후 전투 태세를 갖춘 차세대 호위함으로 우뚝 섰습니다. 강원함은 강력한 대북 억제와 동시에 우리의 NLL을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새롭게 부활한 강원함은 세계적인 조선 기술 합작품으로 우리 해군 전투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함은 전략화 과정을 거쳐 2016년 조국 해양수호에 났습니다. 연합뉴스 최병길입니다.